창립한 지 2주년을 맞이하는 국제관광공사가 그동안 시설의 확충과 합리적인 운영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이제 흑자 운영으로 그 체제를 바로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관광공사는 워커힐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반도 조선호텔, 대한여행사 특정 외래품 판매소,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 택시 사업, 그리고 지방에 있는 8개의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워커힐은 외국인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광공사는 40만 달러의 외화 수입 목표를 세우고 의욕적인 운영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stay.